배터리 사업이 뛰어들었으니까 한국 배터리 업계는 엄청난 위기다. 우리는 진짜 앞으로 좀 파멸적인 상황에 도달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도 안 났다고요. 그 4680 배터리가. 이 책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여러분들하고 한 배는 같이 타야 되겠다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여덟 종목 중에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나노신소재, 그 다음에 이제 GM을 하나 더 갖고 있거든요. 총 여섯 종목을 제가 갖고 있고요. 그 여섯 종목은 여기 책에 나온 대로 3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단 한 주도 안 팔겠다 하는 제가 이제 약속은 제가 드렸거든요. 이제 그래서 잘 되면 같이 잘 되는 거고, 예. 안 되면 같이 망하는 거니까. 예. 그 돈은 몸부로 드리지만, 고통은 제가 이제 같이 나누겠다. 이제 잘못됐을 경우에 이제 그런 약속은 제가 이제 그 책에도 적어놨으니까요. 예. 예. 아, 그만큼 또 연구하시면서 확신도 갖게 되시는 거고. 예, 예. 아, 근데 또 부담감도 상당하실 것 같은데요. 괜찮으신가요? 부담감 안 가집니다. 예, 예. 저는 이거는 뭐 99.9% 확신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여기 보면은 이 말씀해주신 기업들 가운데서 시총이 좀 그래도 큰 기업들도 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다 큰 편이죠. 너무 작은 거는 일부러 안 넣었어요. 예, 작은 거를 넣었다가는 이제 이게 주식이 크게 좀 등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는 중에 또 뭐 엄청나게 또 올라버릴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나노신소재가 제일 작은 종목인데, 그래도 한 1조 정도는 네. 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한 3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대략 다 대형주들이요. 한 10조, 뭐, LG엔솔은 뭐 100조가 넘는 회사니까, 예, 10조 이상은 다 기본 되는 회사들이죠. 이렇게. 예. 한 10조급에서도 10배가 될 수 있다고?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예, 예. 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300조였는데, 그게 이제 2007년, 2008년 그때 대비해갖고 지금 10배가 오른 거거든요. 10배 이상 오른 건데, 네. 그때 그러니까 지금이 300조니까 그러면 그때 30조였다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도 30조 하던 게 예, 10배 올라서 300조가 된 거니까 가능합니다. 애플이 지금 한 2-3천조 되나요? 그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 좀 기억 안 나요. 네, 3천조 정도. 3천조 정도. 예, 예. 그것도 10배 오른 거거든요. 그 300조였다는 거잖아요. 네. 300조짜리도 10배 오를 수 있잖아요. 3천조 된 거니까. 근데 이제 3천조에서 3억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애플을 장기 투자 관점으로 사실은 갖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정식 투자해서 애플이 그동안 계속 이렇게 이제 지속 성과를 냈으니까. 그 테슬라도 사실 좀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이제 1200슬라 갔을 때 한 1500조 원, 뭐 2000조까지 갔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선까지 갔던 거니까, 거기서 이제 10배를 노리고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좀 무모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1000조, 뭐 3000조까지는 이제 10배 올라서 가능은 한데, 그 상태에서 다시 10배 올라갔고, 3조, 3억조? 뭐 이렇게 되는 건 삼경인가? 삼촌도 다음 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단위가 넘어가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또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핵심 1타 강사는 핵심만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양극재만 기억하라 이렇게라고 써주셨습니다. 예예예.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단위 뭐 예를 들면 셀이나 뭐 장비나 폐배터리 이런 쪽보다 소재가 낫다는 말씀? 아니요, 그건 아니고 소재 중에서는 양극재만 봐라.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여의도에 좀 이제 그 경력 일천하고 아직도 이제 좀 이제 그 배움의 깊이가 깊지 않은 이제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쪽 애들 보면, 저번에 우리가 양극재를 이제 얘기를 추천주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음극재나 맞아요. 전해액이나 예, 장비는 말고 이제 전해액이나 소재만 네, 지금 말씀드리니까 소재. 예, 전해액이나 이제 동박이나 뭐 이런 거를 또 추천을 한번 해야 안 되겠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맞아요. 예 전개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게 근본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오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4대 소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네 가지 소재가 이제 같은 급의 그 뭐랄까 이제 무게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양극재와 기타 소재와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양극재 업체들은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동등한 파트너 내지는 상전이고요. 네. 나머지 이제 음극재나 전해액이나 분리막이나 동박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하청회사예요. 하청회사를 사면 안 되잖아요. 동등한 파트너나 상전을 사야죠.
그런데 지금 여의도에서는 배움이 부족해서 마락부수에서 양극재나 음극재나 전액이나 분리막이나 동박이나 같은 급으로 놓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편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 회사들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만 해도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 지방 총구석에 이제 청주에 있는 작은 회사였거든요. 작은 중소기업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봐온 매니저들이나 이제 애널리스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시골에 학고방일 때부터 쭉 봐온 거니까. 그래서 아, 저 회사들은 뭐 원래 태생이 미천한 애들이니까 네. 예. 감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제 대그룹 기업의 이제 재벌 그룹 계열의 그 회사들하고 이게 동등한 위치라는 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편견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는. 실제는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줄 서야 되거든요. 저희가 에코프로 BM한테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 금량이. 그 금량뿐만 아니고 SK온이나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끊어버리면 그 회사들은 하루아침에 망하는 회사들입니다. 상전이라는 표현이 약간 이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그 다른 기업들은 이제 뭐 마진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그 산업 구조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줄여라 하면은 예. 줄일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예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익은 영업이익률은 결국은 이제 갑을 관계에 의해서 나거든요. 가격 교섭권에 의해서 네. 교섭력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데 가격 교섭력을 가지려면 결국은 갑의 입장이 있어야 되고 그 갑의 입장이 있게끔 만드는 거는 기술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이 있어갖고 이 물건은 반드시 여기 아니면 줄 데가 없다, 받아올 데가 없다. 그런 위치에 서는 회사를 장기 투자해야 이게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그게 이제 ASML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슈퍼리라고 하는. 이 2차 전지 업계에서는 이 에코프로 BM, LG 화학 포스코 케미칼 이 세 개 회사가 그런 슈퍼 의뢰에 해당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는 그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이제 리튬, 전구체 같은 이제 자원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 자원을 담당하고 있는 애들은 이 양극재 업체들한테서 또 갑의 위치에 있어요. 리튬 안 주면 네. 양극재 만든 기술이 암만 좋아도 못 만드니까 이게 이제 쭉쭉 흘러가면은 이렇게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 갖고 이제 자동차에 납품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갖고 있고요. 이제 특히 좋은 배터리. 값싸고 품질 좋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있고 저희 금량이 플러스 하나로 이제 거기 안에 포함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거는 먼 얘기니까 이 세 개사가 글로벌적으로 압도적인 제품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이 세 개 회사의 배터리를 받아갖고 전기차를 만드느냐 아니면 후진 CATL이나 이제 망해가는 파나소닉 배터리를 받아갖고 자동차를 만드느냐는 자동차 성능에 있어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회사의 배터리를 받기 위해 갖고 이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그 앞에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태고요. 그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CATL에 이제 나쁜 배터리를 써갖고 이제 그 제품이 망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이제 벤츠 EQS라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출시된 모델인데 그게 이제 좀 말씀드리면 좀 이제 깊은 얘기가 있는데 이제 하여튼 벤츠는 반중국 회사예요. 네. 벤츠의 1, 2등 이제 예, 주주가 예, 중국의 길리 자동차하고 상하이 기차거든요. 그래서 반중국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작년에 그 벤츠 EQS에 그 CATL 배터리를 썼어요. CATL 그것도 또 이 무식한 인간들이 여의도에 CATL LFP 배터리 얘기를 하거든요. 썼다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그 배터리는 LFP가 아니고요. 네. NCM인데 네. NCM급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NCM보다 급이 한 단계 떨어지는 구형 NCM이에요. 그 NCM을 갖고 배터리를 만드니까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겠죠. 안 좋겠죠? 네. 그래서 안 팔렸다는 거죠. 안 팔려갖고 작년 연말에 이제 내연기관 차들이 가격은 다 인하를 많이 해줬고 전기차 쪽 이제 가격 인하가 전혀 없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딱 두 모델이 가격 인하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벤츠 EQS고 네. 두 번째가 테슬라 모델들이에요. 그 우리나라에서 한 900만 원 정도 이제 가격 인하를 해서 이제
재고떨이를 했고, 중국 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중국 배터리를 썼으니까 중국 인민들이 많이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 인민들도 이제 애국심으로 차를 사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너무 이제 떨어지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벤츠 EQS를 중국 사람들도 잘 안 사요. 네. 그래서 작년에 중국에서는 그 벤츠 EQS가 얼마가 할인이 들어갔냐면 4천만 원.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랜저를 한 대 끼워줬습니다. 그러네요. 와. 진짜 그러네요. 그랜저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데. 예. 네. 그런데 지금 아직도 뭐 CATL이 배터리 잘 만들어갖고, 뭐 한국 배터리를 위협하네, 뭐 이런 얘기하고 하는데, 진짜 좀 공부 좀 하라고 내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꾸 그딴 식으로 공부만 하고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하고 싸돌아 다니면, 네. 진짜 이 바닥 떠나요, 나중에, 진짜. 제가 저도 이제 뭐 애널리스트 옛날에 했었으니까 애널 선배로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다가 밥그릇 놓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 소재, 양극재 단위의 기업들은 마진이 괜찮은가요? 마진이 앞으로 괜찮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게 이해를,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평균, 이제 색안경, 이제 이런 거를 갖고 보니까, 네. 양극재 별로 자기는 안 좋게 보고 싶으니까 뭐라도 하나 트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양극재들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별로다. 이제 뭐 한 7, 8%밖에 안 된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봐야 별로 돈이 안 나는 사업이라는 식의 얘기를 막 퍼뜨리고 다니거든요. 한심하고 무식한 소리죠. 이게 지금 양극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현재 있는 공장보다 지금 짓고 있는 공장이 더 많아요. 공장을 딱 지어갖고, 이제, 완성됐잖아요. 이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갖고, 이 공장에서 이제 앞으로 1조짜리 매출이 나오는 공장이 완공이 됐는데, 딱 만들자마자 1조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수율을 안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 쪽은 제가 얘기 듣기로 한 6개월, 9개월 정도 수율 안정화 기간이 잡힌다고 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연간 1조 팔리는 건데, 초반 6개월, 9개월은 그 1조에 뭐 팔 거에 한 30%, 50%, 뭐 10%, 20% 이렇게밖에 안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물건 얼마 안 파는데, 이게 감가상각은 통째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이제 생산하는 초창기에는 수익, 이게 영업이익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나중에 이게 완공돼갖고 이제 이 100% 감가상각하면서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그 이제 매출이 100% 다 풀리 반영되게 되면 당연히 그때는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겠죠. 아, 높아지는 거예요. 예, 예, 예. 결국은 이거는 이제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다들 이제 이 에코프로 비하면 LG화학이나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를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상황인데 얘들이 부르는 게 갑이에요. 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이제 보통 제조업체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수익성이 좀 괜찮다고 하면 대개 한 10% 정도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극재 회사들은 이제 차차 추후에 이게 셋업이 다 끝나면 이제 증산이, 이 설비 증설이 다 끝나갖고 그게 이제 안정화가 되면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 다 10%는 넘어간 사업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좀 캐파가 더 크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게 그 원료부터 해서 이제 수직 계열화가 돼 있다든지 이런 회사들 같으면은 그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지겠죠. 에코프로 이동수 회장님 말씀이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한 25년, 26년 이제 장기적으로 한 15% 정도 영업이익률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겁니다. 여기서 부르는 대로 우리는 받아 써야 되는 입장이에요. 15% 영업이익률 갖고 가셔야 되겠다고 하시면 갖고 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배터리 쪽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SK온에 대해 갖고 되게 비판적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배터리가 되게 수익성이 여리한 사업이다. LG 엔솔만 해도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한 4%, 5%밖에 안 됐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봐라. LG 에너지 솔루션 영업이익률 4%, 5%밖에 안 되는데, CATL은 지금 15%, 20% 하니까, CATL 월등하게 우수한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무식한 소리예요. CATL은 지금 자기 공장을 중국에 다 캐파를 만들어갖고, 다 만들어 놓은 공장에서 이제 그,
이 캐파가 안정된 상태에서 돌리니까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내에서는 어차피 다른 외국산, 특히 이제 한국 배터리 같은 애들한테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안 하고 하면서 차별하고 하면서 자기들만 몰아주니까, 네. 그 중국 애들 중에서는 그나마 CATL이 그나마 그 중에서는 다 후진데 배터리 회사들이 다 이제 실력들이 다 개판인데, 그나마 CATL이 그 중에서 좀 낫다는 애니까, 걔가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제 그런 거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에다가 유럽에다가 지금 공장 짓게 지금 머리 아프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짓고 있거든요. 많이 짓고 있는 와중에서 이제 완공되면은 거기서 이제 수율 잡는데, 배터리는 시간 더 걸립니다. 양극재보다. 1, 2년 보통 걸리거든요. 1, 2년 걸려갖고 수율 잡는 기간에는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수율 다 잡히면. 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 팡팡 나오죠. 배터리도 애들도 부르는 게 값이에요. 네. 완성차 회사에 줄 서 있다니까요. 네. 에코프로비엠, LG와 포스코 케미칼. 예, SK온도 마찬가지고요. SK온도 네. 이제 지금, 헝가리인가? 유럽에 이제 공장 지금 이제 네. 돌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1년 내내 수율이 안 잡혀갖고, 그거를 여의도에 이제 좀 진짜 삐딱하게 보는 나쁜 사람들이, 야, 이게 수율 안 잡히고 지금 적자 한다는 거 보니까 이 SK온의 배터리 사업은 영영 적자겠구나. 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건 진짜 사실과 편견에 가득 찬 얘기입니다. 과정 중에 당연히 겪어야 돼. 과정 중에 당연히 겪어야 돼. 시행착오다.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업계에서 그렇다고 산업계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좀 알아듣고 좀 믿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고. CATL이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홍보자료를 갖고 와갖고, 이거는 철석같이 믿고, 그 희대의 사기꾼 일론 머스크가 나불나불거리는 이런 거는 다, 그게 100% 다 맞다라고 믿고 와서 얘기를 하고, 한국 배터리 업계들은 그냥 있는 사실만 갖고, 이제 드라이하게 진짜 매드된 것만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고요. 진짜 그러네요. 그 테슬라 얘기하시니까 딱 와닿네. 예. 비교가 딱 되면서. 예. 진짜 테슬라가 말할 때는, 일론 머스크가 말할 때는 다 이루어질 것 같고. 예, 예. 2020년 9월에 이제 배터리 데이 할 때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이제 폼팩터 내놓고 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을 때, 그때 뭐 애널리스트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 테슬라가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었으니까 한국 배터리 업계는 엄청난 위기다. 우리는 진짜 앞으로 좀 파멸적인 상황에 도달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도 안 났다고요. 그 4680 배터리가. 그러면은 조금만 더 그 편견과 같은 것들의 짐을 좀 드리면, 그 이제 중국과 이걸 경쟁하는 거, 이 제조산업으로 이렇게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신재생 에너지나 또는 뭐 디스플레이 산업하고 비교해서 2차 전지도 거의 결국에는 그 제조업, 중국과 제조업으로 경쟁하다 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 산업적으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스승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동학개미들 중에 또 기아입은 사람들은 또 그런 줄 알고 믿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나름 이제 네임밸류가 있고 좀 이제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서 하고 가려해야 하고 자기 하는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해야 돼요. 그 말을 하기 앞서갖고 이제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이 그 LCD나 그 다음에 이제 뭐 태양광 같이 이제 옛날에 중국하고 경쟁하다 망한 회사들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거면, 그러면 2차 전지 산업에 대해 갖고 제대로 좀 공부를 해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경쟁력이나 기술력이나 하는 것들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최종 내가 보니까 아, 이렇게 했구나 하고 결론 낸 다음에 얘기를 해야 책임 있는 전문가의 자세가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냥 그 얘기는 막연하게 뭐 LCD나 뭐 배터리나 뭐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하는 편견 때문에 한 얘기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이게 자기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자기 펀드에 2차 전지는 많이 안 들어 있어갖고 그런 사심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심각한 범죄 행위예요. 시장 참가자들, 개인 투자자들을 잘못된 길로 오도하는, 그거는 사회에 대한 해악이에요. 사과하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핵심되는 부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반도체를 또 얘기를 하거든요. 네. 반도체는 다르다. 반도체는 중국 애들이 쫓아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기술력이잖아요. 기술적으로 최격차가 있냐 없냐, 격차가 있느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팩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해 놨잖아요. 네. 보시면 K 배터리의 기술 최적 진정적이라고. 그러네요.
이거를 읽어보고, 이거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반박할 수 있으면,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라고요. 아니, 지풀도 2차 전지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함부로 가서, 함부로 2차 전지는 LCD 꼴라 꺼내라고 악담을 하고 다니냐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네.